워라벨이란 말 붙일 때는 꼭 더 놀고 싶을 때만 쓴다. 아니 왜 네가 있잖아 좀 일을 너무 적게 하고 공부를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워라벨이란 말 안 써? 밸런스라며. 밸런스가 아니라니까 워라벨은. 그냥 내가 놀고 싶을 때 갖다 때려 붙이는 핑계예요 그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좌절도요, 좌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너네 되게 착각하는 게 있거든. 과정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결과뿐이에요. 이거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결과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냉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만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생을 치르시면 그 고생값이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고생을 정직하게 치르세요. 도둑놈 심보는 불가능해요. 날로 먹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안 되면 어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놓고 어쩌라고 욕 못한다고. 당연한 걸 당했으니까. 하늘에 대놓고 욕할 때는 더 할 수 없었을 때 하는 거야. 내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거거든. 첫 번째, 게으른 완벽주의. 아니 생각해봐. 완벽주의라는 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끝내는 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완벽주의라고 부르지 않나요? 내가 일을 자꾸 미루는 경향성을 미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말이에요. 그냥 게을러 터진 거잖아. 그 다음 워라벨. 그래 워라벨 중요한데, 야 워라벨이잖아. 그럼 일과 인생의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워라벨이란 말 붙일 때는 꼭 더 놀고 싶을 때만 쓴다. 아니 왜 네가 있잖아 좀 일을 너무 적게 하고 공부를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워라벨이란 말 안 써? 밸런스라며. 밸런스가 아니라니까 워라벨은. 그냥 내가 놀고 싶을 때 갖다 때려 붙이는 핑계예요 그냥. 좌절 뭐 이런 거 있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좌절도요, 좌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노력을 했거든? 근데 안 돼. 이게 좌절인 거지. 얼마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좌절은, 그건 좌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줘야 되잖아. 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노력, 이 정도의 고통이 없으면 행복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노력을 한 중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행복감이 정말 최고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고통스러워 보라고. 완벽하게 계획을 끝냈을 때 얻는 그 행복감을 느끼라고요. 그게 성취감이라는 건데 그건 놀면서는 절대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불안하고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끝자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건지 진짜로 나는 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될까? 아 모르겠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날 따라오냐고. 난 진짜 확신이 있거든요. 왜 인생을 주체적으로 못 사냐? 왜 그걸 자꾸 남과 비교를 해?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한계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해봐서 알잖아. 작심삼일이죠. 공부는 환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담배를 끊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담배를 필 수 있는 상황들을 가급적 안 만들어야죠.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얘가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얘가 잘 놀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공부보다 졸라 재밌는데 중독적인 것들 끊어야 돼. 대표적으로 게임. 근데 꼭 뭔가 결과 못 냈던 애들이 그걸 핑계를 대는 거야. 그것까지 다 참고 이겨내는 거 합쳐서 우리가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만드세요. 어떻게요? 평소 훈련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소 훈련할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남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남들을 앞서려면 뛰어야 됩니다. 근데 남들이 멈춰 있으면 내가 걸어만 가도 남을 앞설 수 있어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해본 사람은요, 어디까지를 해야 성공을 하는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성공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까지를 해야 성공하는지를 몰라요.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지나잖아? 죽는 거야. 그 생각하면 지켜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게으른 완벽주의고 나발이고 어딨어요.
여기서 워라벨이고 나발이고 어딨냐고. 안 하면 죽는 건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0년 뒤에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마음 똑바로 잡으시고요. 일주일 쉬면요, 그거를 회복하는데 3주가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힘들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거는 인상 깊은 기억이 돼요. 문제는 이게 악몽일지 아름다운 추억일지죠.